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입니다. 지금 저쪽 하늘을 좀 보세요. 비 오려고 하늘이 지금 깜깜해요. 아침나절에 해가 반짝 났었는데 비올 확률이 20%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로 바뀌어가지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우리 집 다육이들 보여드리려고요. 커트레던 와이스프릿. 예연이님. 캐시미어 바이올렛. 얘 진짜 많이 자랐죠? 우리 집에서 철화된 거 제가 잘라가지고 사 먹은 건데 적응을 잘 했어요. 그리고 얘는 에어니움 키위 까라솔 일월금이라 그러죠? 어제 하루 종일 비 와가지고 애들이 다 지금 속에 물이 있어요. 얘 까라솔은 비하고 상관없는 애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제가 이거 거의 2년 정도 키웠거든요. 근데 밖에 계속 놔둬도 한 번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잘 자라요. 그런데도 컬러도 예쁘게 잘 물드는 것 같아요. 얘는 앙무 코끼리 밥. 얘가 코끼리 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붓. 선인장, 일출환. 얘는 이름도 많아요. 가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까마귀 발톱 선인장이라고도 하고 일출환이라고도 하고 페럿 칵투스. 발디. 예쁘죠? 캔들리아 선인장. 유포비아 아메리 아프리칸 캔들리아. 캔들브리. 캔들브리아. 펜델브라. 핸들브라 유포비아 아멜. 우리 집에 온 뒤로 정말 많이 자랐어요. 얘는 비올 때는 비닐로 씌워줘야 돼요. 조금 아까 바뀌었어요. 근데 비가 또 오게 생겼네. 얘도 겨울 내내 비마저도 잘 자라는 발디. 지금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얘도 까라솔. 까라솔 안 넣어, 까라솔. 카랑코에. 얘 저번에 병 걸리지도 모르고 밑에 가 보니까 얘가 이 안, 이게 이만큼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위에는 꽃대는 올라오는데 잘 보니까 밑에가 다 뿌리 부분이 다 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잘라가지고 삽목했어요. 제가 저쪽에도 이거 여기서 삽목한 애가 지금 화분이 3개나 돼요. 애들이 너무 빡빡해서 숨을 못 쉬어서 밑에 부분이 그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른 것 같기도 하고 속에 깍지벌레도 있고 물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곧꽃필것 같아요. 발디. 홍복윤, 코트레든 오비큐타. 아, 여기도 있네. 얘들이 다 같은 까라소리예요. 아니야, 까라소리 아니야. 자꾸 헷갈리네. 카랑코에. 그리고 얘는 양로. 이렇게 자구가 나와가지고 속에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 자구도 많이 자랐고 겨울에. 이런 것들 제가 다 잘라가지고 삽목한 건데 제법 많이 자랐어요. 얘도. 누른 애들은 잎이 두꺼워가지고 비 오면 비닐로 씌워준답니다. 씌워줘도 이렇게 밑에 흙이 좀 축축하죠?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애들이 잘 버텨요. 여튼. 또 겨울 사이에 애들이 엄청 큰 화분인데 완전히 가득 찼어요. 제가 요 비닐 위로 비 오면 씌워주는 거 제가 여기다 킵해놓고 비 오면 잽싸게 씌워줍니다. 엘건. 아, 얘가 코끼리밥이 은행목이라고도 하고 은행무라고도 하고 그러네요. 은행목하고 당이 나고 제가 컨비네이션으로 심어준 거잘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비 와도 얘들은 색깔이 진짜 예쁘게 물들었네요. 야, 발디. 얘는 이쪽에, 여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요 놈이 윗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좀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가지고 다른 곳에 삽목해놨어요. 네, 지난주에 꽃 폈던 거, 꽃 졌어요. 꽃이 빨갛게 예쁘게 폈었는데. 이렇게. 예쁘죠? 애연님 말디. 여기에서 애들이 앞에, 뒤에, 옆에 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하와이스리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몸 하나에서 이거 보시면 이게 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대가족. 예, 꽃 폈던 거 제가 꽃다 잘라줬어요. 얘도 좀더 있으면 진짜 더 예쁜데. 하와이쓰리. 얘도 안에다 안 들여놔도 돼요. 키우기 되게 쉬우네. 비 맞아도 괜찮은 애입니다. 얘는 한국 벽원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벽원하고 약간 달라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 마냥 약간 달라요. 외래종이에요. 얘도, 얘는요. 아, 얘들 자고 나오는 거 봐요. 자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얘도 저번에 삽목했던 거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렸나 봐요. 바짝 살았어요. 위로 솟는 거 보니까. 잘 자라고 있죠? 알로에, 에케베리아 더스트로즈. 얘도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얘도. 에케베리아 레인드롭스. 세쿤다. 레티지아. 색깔이 많이 물들었죠? 저번보다 확실히 적응한 것 같죠? 자, 염자가 참 예뻐요. 흔한 거면서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망상. 홍옥이 지금 꽃 피고 있어요. 얘도 아까 거기 깍지벌레 걸리고 했던 거, 그 거기에서 그 화분에서 이렇게 다 삽목한 거예요. 한 화분에 이렇게 많은 양이 같이, 이거 사올 때는 딱네 개, 얼굴이 네 개인 거 사왔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화분을 큰 화분 세 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겠죠? 카랑코에 이쪽에 파인트리 엘건 얘들도 요 안에 지금 다 물이 머금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내일부터 한 열흘 동안은 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 다 밖에다 다 내놓은 거예요. 홍옥. 얘네들은 피마저도 예쁘게 색깔도 물들고. 키우기 정말 쉬운 것 같아, 얘네들은, 홍옥은. 아, 얘도 캘리포니아 선셋 지금 꽃 피고 있네요. 아, 예쁘다, 꽃. 이거 작년에 구입한 건데 저는 올해 처음 꽃보네요. 여기 이쪽에도 피고 다 피고 있어. 부사도 아마 노랗게 필것 같죠? 꽃이? 아가보이스 립스틱 꽃대 올라왔고요. 아, 얘도 천우엽 변경. 얘도 지금 얘는 꽃 피면은 한두달 가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하얗게 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주인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제가 컨비네이션을 심어놓은 거. 이거 밑에 구멍 없는 거거든요. 구멍 없이 심어놓은 건데 그래 얘 나무로 된 화분이에요. 터졌어 이렇게. 비 맞으니까 더 세쿤다. 얘도 자구가 진짜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엘간 얘도 그 자구예요. 또
용월. 얘는 용월금이라고 사왔는데 모르겠어요. 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금이라고 파는데 글쎄 어떤 분이 유튜브 이웃분이 이웃님이 연봉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연봉일 수도 있겠어요. 이것도 시드 모듈피 파이어스톰 세디베리아 소렌토 프리티 페트라 폴 코틀레돈 오비큐타 피그스이어 얘는 몸에 하얀 분이 많은 애인데 비가 와서 이렇게 몸에 좀 상처도 좀 있고 얘도 프리티 입꼬지 했던 거 골든 시드 모덜피 까라솔 얘도 예쁘게 물들고 있죠? 까라솔 참 키우기 쉬운 애예요. 비마저도 잘 자라네. 얘도 산복한 거. 여기에서 얘들이 자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산복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다닥다닥 이렇게 자구가 나오니까 애들이 자라질 못해요. 입끼리 부딪혀가지고 지금 여기도 또 나와가지고 여기도 또 그렇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도 적응해가지고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자구들 떼가지고 심은 거. 얘도 지금 오늘 물 줬어요. 한 겨울에 한두달 동안 물안 주다가 얘 이름이 좀 어렵던데 아 크레토베리아 하이드 프란치스카 하이브리드 프란치스카 하도 이름이 다양해가지고 이름표를 꼭 해놔야 돼요. 요거 용월 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얘도 용월이에요. 약간 틀리네 색깔이. 이것도 지인께서 주신 건데 정확한 이름 잘 몰라요. 제가 그래도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제일 근접한 게 티피철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를 티피철화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문스턴 성민이인가? 핑크 문스톤, 오비포럼. 저번에 사가지고 분갈이 한 거. 잘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올여름에는 물을 좀 많이 아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키워볼 참입니다. 얘는 지금 올 때부터 이렇게 얼굴이 약간, 입장이 약간 기름한 거 와가지고 제가 지금 물을 안 주고 굶기고 있어요. 얘도 입꼬지한 거 철화. 몸이 밑에 몸이 넓은 거 보니까 입꼬지 하면서 철화가 된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적심한 거, 저거 적심한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있을 텐데. 근데 요 윗부분 거는, 윗부분에는 위에 잘라내니까 화상 입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얘 봐봐요. 피가 너무 많아. 얘는 피에 약한 것 같아요. 잎사귀들이 약간 물렀는데 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도 저번에 간주 잎꽂이했던 거 분갈이해 준거잘 자라고 있습니다. 간주도 잘 자라고 있고, 얘도 삽목한 거잘 적응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호랑이 바위솔도 적심, 자구들 떼서 심은 거잘 자라고 있고요. 얘 보셔요. 어미 몸은 꼽혀가지고 몇 개월 꼽히다가 어미 몸은 죽고, 거미줄 바위솔이에요. 이렇게 다 거기서 자고 나온 거 떼서 심었는데 얘들이 또 이렇게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잘 보시면 자구 나오고 있죠? 이 몸속에서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네요. 참 신기하죠? 꽃 보고 나서 어미 몸이 죽어간다고 해서 절대 뽑아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죽은 몸에서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온 애들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얘도 지금 꽃필 준비를 하고 있죠? 홍옥. 아, 여기저기 지금 다 꽃피려고. 아유, 예쁜 거. 이쪽에도 꽃피려고 그러고. 풀샷 얼굴을 봐야 되겠죠? 얘다 저쪽에서 봤던 애들 다 거의 다 제가 몇 군데씩 다 커팅해서 삽목한 거라서 같은 게 많아요. 얘도 에키베리아 바이잔틴 여기 보이시죠? 아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속에서. 이런 것도 다 커팅해서 심은 것들. 염자는 언제 봐도 이쁘죠? 얘는 늘어지는 염자. 성황자. 아, 호전묵음 이거 잘라서 심은 거 여기 있네요. 얘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일락 미스트. 제가 이것도 철화도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조금씩 커팅해가지고 다 삽목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얘도 잘 자라고 있죠? 질복수, 질복신. 세쿤다. 이름도 많네요. 얘도, 여기 속에서 아가 나오는 것좀 보세요. 아유, 귀여워.
화재. 아, 예쁘다. 얘 라일락인데 얼마나 큰지 키가 한 20cm는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자구가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커팅해가지고 몇 군데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 화분에서. 이 화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인께서 주신 거. 커팅해서 주신 거가 이렇게 많이 커진 거예요. 이거는 금천각 식물, 요쪽 거는 뇌신각 식물, 캡투스. 이거는 명경. 아유, 화분들이 하도 울망졸망 많아서. 염자도 이게 많으니까 커팅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군데 다 심어놨어요. 예, 저번에 제가 저거 했던 거 커팅해서 물꽂이 했던 거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뿌리가 나오고 있죠? 제가 실험 한번 이거 해보니까 물꽂이 하는 것보다 그냥 흙에다 심는 게 훨씬 나아요. 흙에다 심은 게 훨씬 적응을 잘하고 있네요. 얘는 집 안에서 키우는 건데 제가 오래간만에 빗물을 좀 줬어요. 제가 이거 산 지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와서 꽃 폈었고요. 남편이 나무프릭 해가지고 놓은 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가 의외로 잘 자라더라고요. 물도 1년에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요번에는 지금 한두 달에 한번준것 같아, 겨울에는. 물 많이 안 먹어요, 얘는. 그냥 얘는 집안에 놓고 잃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아요. 죽지도 않고. 정말 키우기 쉽더라고요. 입꼬지 한 애들. 제가 입, 아이고, 아이고. 버려야 되겠네, 이제. 꽃. 많이 자랐죠?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세드베리아하고 더스트로즈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거. 발디. 발디 진짜 많이 자랐죠? 얘 지금 흙이 지금 완전히 물 마려놨어요. 어제 하루 종일 비 와서. 그래도 물에 강한 애라서 잘 자라더라고요. 오히려 용월이 얘가 잘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빗물에도 약하더라고요. 몇 개나 죽었어, 입꼬지 한 거. 이거 발대가 훨씬 많이 자랐잖아요. 같은 나란 건데. 처음에는, 입꼬지 처음에 할 때는, 용월이 이게 엄청 빨리, 나와서 처음에는 빨리 자랐고요.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는 발디가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사회파, 골든시듬. 얘도 집안에서 키우는 건데, 크리스마스 캐럿투스, 가재발선인장. 오늘 물 먹으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엘건들, 우리 집에 엘건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엘건이에요. 용알, 용알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 블랙 프린스 많이 자랐죠? 유코지한 거. 아, 계속 엎드려서 촬영했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하도 많으니까. 얘도 알로에도 이렇게 꽃대 올라와서 꽃 피기 시작합니다. 얘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게 계속 이 순이 꽃대가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 오랫동안 피더라고요.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 엄청 노랗게 엄청 만발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얘도 엄청 많이 자랐죠? 입에 달린 자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후에다 올려놓은 건데, 얘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랄 것 같지 않더니 이렇게 자랐네요. 얘 홍옥. 여기 가만히 보시면 좀 물렀어요. 요 앞부분, 요 늘어진 것들은 다 건강한데, 여기 안장에 있는 것들이 좀 물러가지고 잎들이 떨어지고, 제가 핀셋으로 많이 주워냈는데도 지금도 요 안장에는 조금 안 좋아요. 얘는 요번에 비 맞추면 안 돼요. 들여놔야지. 외신. 비에 약한 애들은 조심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흑토이. 이 발디는 똑같이 거기서 다 적심해가지고 입꼬지, 얘는 입꼬지 한 애구나. 입꼬지 한 애. 다 그때그때, 얘도 발디고, 얘도 입꼬지 한 애들. 근데 왜 칼라가 어느 흙에다 심느냐에 따라 다른지 칼라가 달라요. 저쪽에도 다른 거 있는데, 똑같은 건데, 달라요. 아, 이쪽에 있는 것도 입꼬지한 것들. 제가 입꼬지하는 거 엄청 좋아해서, 이것도 제가 립토스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여기다 심어놨는데, 꽃도 잘 피고, 한번 다른 화분, 내다 한번 옮겨 심어야 돼요. 여기도 여러 가지들 잎꽂이 다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다 잎꽂이 하는 애들. 여기도 잎꽂이. 여기는 특이복잡. 얘도 보면은 겨울 내내 굶겼더니 자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뺑들어. 이거 봐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얘는 약간 떼줘야 되겠네. 얘도 커팅해가지고 적심한 거, 삽목한 거. 얘들도 저쪽 화분에서 전부 삽목한 애들. 얘들은 겨울 내내 물 굶겨가지고, 굶긴다 해도 이쪽에 바람 불면은 이쪽으로 물이 다 빗물이 날라와가지고 축축하게, 윗 부분이 축축하게 흙이 젖어 있어요. 그렇게 밑에는 안 젖고 위에만 살짝 젖으니까 애들이 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꾸 달린 거 여기다 떼어서 심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얘도 꽃피면 카랑코에 꽃피면 엄청 예쁜 건데 이 더스트러디 이게 더스트로즈인데요. 얘가 어미예요. 여기에서 잎꽂이를 제가 한 진짜 20개도 넘게 한것 같아요. 꽃을 제가 거의 얘는 한 8개월 봤나?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더라고요. 한 11월까지. 제가 꽃을 너무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몸이 너무 부실해졌어요. 그리고 잎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잎꽂이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깍지벌레도 한번 걸렸었고. 근데 이 부분 보면 새잎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회복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자구도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 자구. 얘는 우주목. 이렇게 보면 가시면 염자. 립스틱. 얘도 꽃피고 있고요. 홍대야금. 대야금.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얘도 삽목한 거. 얘도 더스티 로즈. 예쁘죠? 깨리. 얘 지금 꽃 피려고 이거 봐봐요.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청재옥이고 자재옥. 얘는 지금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귀여워. 꽃피면 진짜 이쁘겠네요. 이렇게 풀샷으로 보시고, 아, 예쁘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산새별이야. 집안에 놔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겨울에 밖에서 키웠어요. 여기 엘건 저쪽에서, 저쪽 꽃밭에서 있던 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잎이 줄줄줄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죽은 것 같진 않고 잎이 다 떨어졌어요. 이 위에 보면은 새싹이 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옆에도 보면 새싹이 나오죠? 여기도 잎꽂이. 여기 지금 뿌리들이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빗물 조금 맞췄어요. 비 어제 얘네들 다 비